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네, 이제 최정미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고서 또 예배자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의 한 주의 선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선택했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기보다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이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럴 때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라는 것이죠. 믿을 만한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납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납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순간, 의심이 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다 당연하게 믿을 수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일까?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또 왜 제가 어디론가 가게 되었을 때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시는 것인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가? 오늘도 하루하루 그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차세대 전도사로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저보고 대학 청년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의 대학 청년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만 이러면 옛날 험담이 되나요? 옛날에는 교육자들 사이에서 대학 청년부를 보면 무서웠어요. 교육자 사이가 그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 예전에 차세대 교육자실과 대학 청년부 교육자실이 한 층을 이렇게 위아래로 두고 있었는데 위층에서는 항상 혼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 대학 청년부로 가라고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대학 청년의 비전이 없는데 왜 거기를 가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선교지를 가라면 아주 기분 좋게 갈 수 있는데 왜 거기를 가라 하십니까?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음 가사가 진실을 이야기해 주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 찬양의 고백 앞에 조금의 핑계도 대지 못하고 대학 청년부로 와 있다 보니까 어느새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겠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처지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다라면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 상황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도 단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 다른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 고통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고난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고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그 신앙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때로는 아니 많은 순간 믿음의 여정은 길고 외롭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상황이 포기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간직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이 땅의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아멘. 이사야서 1장부터 8장까지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로 이스라엘의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9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고난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둠이 사라질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빛이 그들을 비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회복의 빛이 시작이 굉장히 생뚱맞아요. 어디서부터 그 빛이 시작된다, 어디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된다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과 같은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화려한 도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되고 그 빛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언급하시는가? 이 지역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어떤 곳인가? 이 땅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이름부터 어색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지 않은 이름,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이름, 그런 이름인데 그 땅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땅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어서 외세의 침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끊임없이 전쟁이 있던 지역입니다. 전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지 않는 땅, 가고 싶어하지 않는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사시대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드보라예요. 그 하소란 야빈을 상대로 전쟁을 할 때 마지막까지 여호와 전쟁에 참여했던 두 지파가 있었다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 용사, 그때 맨 처음에 기드온이 함께 싸울 용사들을 모집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집되거든요. 성경은 그 3만 2천 명의 거의 대부분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12지파 중에 메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전선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포기할 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싸우길 원했던, 그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어디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 앞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고난 앞에서도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이유가 되었든 고난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회복의 과정이든지 아니면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셨던 고난이든지 아니면 너무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통점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편에 서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시각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키워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고난 가운데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찾아와 있다라면, 고통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라면 그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키워드 회개와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이유들만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더 깊은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은 고난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너무나 깊게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오히려 주님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회개와 이 인내의 키워드를 간직한다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더 성장했던 욥처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다니엘처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큰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의 트레이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갈림길에 지금 서 있어요. 사람들은 이 시대를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위기일까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위기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고난이 이보다 훨씬 더 심했던 적도 많습니다. 고난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고난 앞에서 회개와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 하나님의 고난 캠프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고난 캠프를 지나고 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 땅의 회복과 부흥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방법은 사람의 요령이나 어리석은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거룩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물론 그 길이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 사용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난의 자리에서 참된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믿음,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아 보이는 그리스도인,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교회는 고난 가운데 타협할 때 항상 타락했어요. 고난 앞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거룩을 가지고 서 있을 때 더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나의 요령을 선택하면 뭔가 좋은 믿음인 것 같죠. 하지만 그 좋은 믿음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요령은 없습니다. 믿음의 90% 거룩의 90% 거룩하다 이런 건 없어요. 온전한 거룩, 온전한 믿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거룩,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몸이 그 산 증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주 전에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를 다치니까 막 어질어질하는 거예요. 머리만 나으면 되겠지 생각하고서 길을 걷다가 어질어질하니까 발목을 다쳤어요. 머리를 다치니까 발목이 다치더라고요. 발목을 다쳤는데 카운트다운이 있으니까 제가 뭐 깁스를 하고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깁스를 해야 된다는데 당장 카운트다운이 코앞이라서 깁스할 수 없다. 괜한 열정을 보이고서 나왔는데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조금 약간 어색했지만 약간 이게 다른 부분을 사용하면서 아프지 않은 부분을 사용하면서 걸으니까 카운트다운과 7일사기도 3일 동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막 뛰어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설프게 걸어다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반대쪽에 발에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물집이 생기니까 다시 아픈 쪽으로 걸어다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발목은 또 다시 아프고 결국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온전히 회복되어야지만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령을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요령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헛된 지혜를 가지고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돌파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회복과 부흥은요 고난을 피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고난을 돌파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시기, 타협의 시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부흥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은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회복과 구체적인 부흥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번성하고 기쁨이 있을 것이며
적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의 주어예요. 이 말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적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주께서 키워주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흥과 회복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부흥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부흥의 회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쉽게 이것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역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고난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참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왜 고난이 찾아와요? 주어가 하나님에서부터 나로 바뀌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 그때 고난이 찾아왔어요. 믿음이 좋기로 유명했던 히스기야 왕도 언제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고백할 때 고난이 찾아왔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그가 고난의 시기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자랑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언제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났습니까? 고난을 통해 깎이고 깎여서 겸손해졌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났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욥기가 너무나 길어요. 욥기가 왜 깁니까? 욥이 끝까지 주어가 나인 채로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욥기가 언제 끝나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 지긋지긋한 욥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의 주어가 나로 바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가? 그건 역시 우리의 교만을 꺾어 겸손케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과 회복은 교만을 부수고 겸손을 회복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작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카운트다운 때 저는 놀랍게도 모든 목사님들이 항상 이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 시작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꺾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빵! 오늘부터 부흥 시작!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교만을 꺾고 무릎을 꿇었을 때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두가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의 탁월함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에는 스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에는 위대한 리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이단이 될 뻔했어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앞에 갔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딱 거기까지야. 이제 나한테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쁘게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자리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청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터셉트하는 것처럼 정말로 처절한 것이, 처절하게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나누지만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는 것이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교만을 지우는 것이 바로 부흥과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흥은 그리고 회복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내 안에 겸손이 회복되어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내 안에 겸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침에 큐티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나의 교만을 꺾어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꺾고 겸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꼭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오늘 걔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번 아울리치 같이 가는 걔가 와서 꼭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있던 시대에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막 거의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막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해요. 제가 약간 또 정의를 추구하는 정의파잖아요. 공부는 못하지만 시끄러운 건 또 못 참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선생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민아, 네가 제일 시끄러워. 너만 조용하면 돼.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교만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간직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교만하게 보인다, 그때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친구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교만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하고서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서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겸손할지어다. 네, 네,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모세가 그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교만해서 막 모세에게 이제 반항하고 이제 항의하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세는 당대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야, 모세가 참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저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 시대 가장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교만을 교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을 바라보면 내 안에 교만이 있음을 고백하고 겸손을 선포하고 겸손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겸손할지어다. 아멘.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가 회복을 선포하는 성경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정의 방향, 하나님의 열정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아픈 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심판을 통해서 일으키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에 열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관심사는 야, 쟤 진짜 나쁜 놈이네, 내가 어떻게 쟤를 심판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주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관심사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물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부흥과 회복의 방향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려고, 그들 가운데 부흥을 일어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방법은 무엇인가? 심판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바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슬로건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슬로건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열심이 있으세요.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희 다 죽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타락해서 심판해야 되지만 포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이야기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공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향을 따라 나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의 회복과 사랑의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길거리 가다가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든 이 화를 표출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정의를 쏟아내기에 너무나 좋은 공간이에요. 제가 아무리 정의를 쏟아내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사를 볼 때마다 막 제 댓글을 달고 막 화를 분출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볼 때마다 제 안에 넘쳐나는 그 정의를 막 참지 못해서 저런 죽일 놈 막 이런 비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저도 막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명확하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성민아, 네가 비판하지 않아도 비판하는 사람은 진짜 많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은 정말로 많아. 근데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비판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지 않을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판하실 수 있었죠. 하나님의 생각 밖에, 생각 밖이라고 표현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나아갈 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크세요? 아니면 오늘 내가 미워했고 비판했고 손가락질했던 마음이 큽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부흥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의 부흥, 오늘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회복과 부흥은 고난을 피한 자리가 아니라 고난을 돌파한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말씀을 애매하게 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키워드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회개와 인내, 그 키워드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회복과 부흥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겸손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겸손이 있어야지만, 교만을 떨쳐내고 겸손한 자의 모습에 서 있어야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회복과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가 카운트다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몇 달 전부터 이 카운트다운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속 주셨던 마음은 마지막 시대에 더 뜨거운 예배, 마지막 시대에 더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 성령 집회 또 새벽 집회 설교할 때마다, 주일 예배 설교할 때마다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3000년 전에 다윗의 예배를 보면서 와,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3000년 전이잖아요. 주님 오시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카운트다운 3000 곱하기 365를 못하게, 어쨌든 그만큼 한참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보다 3000년이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다윗의 예배보다 훨씬 더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선교의 열정을 보면서 와,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아니죠. 사도 바울은 2000, 카운트다운 2000이잖아요. 우리는 2000이나 지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마지막 날, 한 가지 확실한, 주님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도 바울 시대보다는 한참 적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며 가슴을 치고 이 시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나가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00년 전보다, 2000년 전보다 오늘 그 회복과 부흥의 통로로 사용할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주님 오신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바로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해 주. 근데 어차피 나를 향한 선포 아니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바로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나의 삶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사랑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랑 마음을 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여정 가운데 동참시키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여정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회개와 인내와 겸손으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나를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그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여 다섯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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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세요.